처음에는 그냥 갱년기라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뭔가 근본적으로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. 사두는 안 싸더니 그런 적 없었습니까? 무슨 말하고 와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? 지가 잘못한 게 원칵 많아가 좀 많이 그랬습니다, 그 사람. 그땐 사두께서는 어떻게 하셨는데요? 글쎄요. 했더라. 아, 저 작년에 승구 엄마가 내한테 되게 불이 낀 적이 한번 있었는데 얘. 그 중국집 대부가가 꼬량주 먹였더만 금방 풀리더라고 얘. 꼬량주요? 농담이고 얘. 제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. 아, 부부 사이에 진심만한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? 꼬박 쓰신 거예요? 이제 막 완성했어. 방에서 하시지. 여기가 우풍이 얼마나 심한데 감기 걸리면 어쩌시려고요. 잠 쫓는다고 나와서 했는데 죽긴 죽고. 괜찮으세요? 괜찮아. 계셔보세요. 제가 쌍화차 한 잔 타드릴게요. 아니야. 차는 괜찮고 그냥 잠깐만 눈 붙이는 게 낫겠어. 엄마 한 10분만 누워있다가 밥 차려줄 테니까 안 일어나면 깨워. 알았지? 그러지 말고 푹 주무세요. 나중에 제가 외무부까지 모셔다 드려요. 그러다 너 지각하면 어쩌려고. 신경 쓰지 말고 너 출근 준비나 해. 여보, 나 먼저 좀 나갈게요. 아니, 아침부터 또 어딜 가려고. 오늘 명재 언니 외무부 심사 있는 날이란 말이에요. 구경 가야죠. 아니 당신 이리 좀 앉아봐. 왜 또 그래요? 아니 좀 앉아봐. 안 그래도 내가 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야. 어제 그 저 명주실 엄마 있지? 마님이 왜요? 아 또 마님이야 또? 아 그 사람이 왜 마님이야? 이놈, 왜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요? 아, 그럼 마님한테 마님이라고 하지 아시라고 아우? 이 사람이 정말. 아니 옛날에나 마님이지 지금도 마님이야? 아우 몰라요. 나 지금 바쁘니까 그 얘긴 나중에 해요. 아 저 예 변자가 정말. 아이고 엄마 어디 가는 거예요? 아니 뭐 명주실 저 심상가 뭐 봤는데 간댄다. 어제 그 할머니가 엄마 상전처럼 구는 거 아빠도 기분 나쁘죠? 너도 그랬냐? 당연하죠. 엄마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정말 왜 그러는지 몰라. 아휴. 아 근데 그건 뭐야? 아 아빠 이것 좀 보세요. 응? 뭔데 그래? 하청 계약 서류를 요약한 건데요. 회사에서 누군가가 일부러 몇몇 업체에 하청을 몰아준 것 같아요. 뭐야? 아 이 자식들이 왜 일을 이딴 식으로 하는 거야? 아빠, 이런 거 강 부장이 감독하는 거 아니에요? 어. 근데 강 부장이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. 그럼 강 부장이 오히려 시킨 거 아닐까? 언니, 한복 만드는 건 잘 돼가? 최종 심사가 언제랬지? 내일이야.